아, 여러분, 사일러스 정말 특급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킵을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그 모르시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더 제가 이것만 단독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인 파티라서 2인 적용돼서 좀 사일이 셉니다. 자, 여기서 한시로 가시면, 바로 스킵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킵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4페이지까지 금방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인식 한번 해주시고, 보세요. 이렇게 태풍이 바로 없어지죠? 한시로 가니까. 그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사일러스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한번 한시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다시 찍냐면, 저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좋은 정보인 것 같아서. 자, 이런 거 한번 피해 주시고, 다음번에 가면 됩니다. 자, 또 스킵 됐죠? 야, 이러면 바로바로 사일러스 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1시로 가셔도 되고요. 똑같이 1시로 가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인식 한번더 해주시고, 반짝였죠? 자, 바로 스킵됩니다. 1시로 가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조금 단축시킬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조금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한번 죽긴 했지만, 상관없습니다. 이게 2인 파티 기준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대화를 같이 들어와서, 조금 세네요, 사일러스가. 이 핵꿀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시. 그리고 조금 자리가 협소하다고 생각되시면, 아! 뭐죠? 걷네요, 그냥? 무슨, 와우. 죽어도 걷는 라그나.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시죠? 죽긴 했지만, 자, 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잡으려고 했는데. 나이스! 각성자의 오브. 나왔죠? 끝까지 죽어주는 이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꿀팁은 정말 제가 하면서 여기저기 가면서 알게 된 건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바!